아, 이불이 어쩜 이렇게 부들부들하니? 어, 이렇게 좋은지 모르겠어. 어, 역시 한국 거랑 이불이 틀려. 안녕하세요. 엘의 새댁입니다. 오늘은 제가 정말 좋은 제품 소개시켜 드리려고 영상 한번 만들어 봤어요. 이 이불. 이불 너무 좋아요.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. 그럼 제가 받은 이불 먼저 언박싱 한번 해볼게요. 그리고 저의 첫 광고이기도 해요. 그래서 제가 정말 신중히 골랐습니다. 그러니까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. 요 이불은 한국에서 만든 이불이에요. 이불은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일단 제가 고른 이불 소개 먼저 시켜드릴게요. 일단 구성품은 요 베개 커버 두 장 그리고 요 이불이 하나인데요. 요 이불이 얇은 솜이불이에요. 제가 이 이불을 고른 이유는 이제 곧 봄이잖아요. 그래서 칙칙한 이불을 걷어내고 이렇게 상큼한 이불로 이렇게 봄 인테리어를 하고 싶어가지고 이 흰색으로 골랐어요. 근데 원단이 이 이불 자체가 너무 부드럽고요. 이렇게 피부에 이렇게 닿아도 이렇게 이거를 어떻게 설명드려야 되냐면 천이 약간 바스락거리는 그런 면에다가 약간 시원한 그런 느낌이고요. 이렇게 되게 천 촉감이 되게 부드러웠어요. 그래서 저는 이불을 빨아서 사용한다고 하니까 사장님께서 그러지 말라고 해서 저는 그냥 덮었거든요. 근데 딱 와보니까 왜 빨지 말고 덮어야 되는 이유를 알겠더라고요. 그냥 먼지 날림 그런 게 없어요. 저 눈에 알러지가 되게 심해서 예전에 한국에서 약 받은 적도 있잖아요. 근데 알러지 같은 것도 아예 없었고요. 저렇게 박음질, 저런 디테일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확실히 한국 거라 그런지 틀리고요. 이 원단 자체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뭔가 바스락거리고 뭔가 이렇게 시원한 느낌인지 이렇게 좀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어요. 이런 디테일한 것도 정말 잘 돼 있어요. 왜 여기 마르세유 이불 이렇게 부들부들하냐면 보통 이불은 40수 면이래요. 근데 이 이불은 60수 고밀도 순면이라서 이불이 이렇게 부들부들하더라고요. 확실히 틀리긴 틀려요. 그리고 베개 커버 안쪽 저런 박음질도 이렇게 잘 돼 있고요. 여기 상표도 이렇게 한글로 다 Made in Korea 라고 써 있고요. 그래서 저는 안 빨고 일단 2주 정도 덮고 자고 했어요. 그리고 일단 제가 이렇게 딱 덮어보니까 느낌이 보통 이불은 한 몇 번 빨아야지 이렇게 몸에 샥 붙잖아요. 근데 이 마르세유 이불은 빨지도 않고 이거 이날 온 거거든요. 정말 몸에 그냥 샥 자연스럽게 이렇게 붙어요. 이렇게 뭔가 이불이 세이블이면 뭔가 이렇게 붕 떠 있는 느낌이 있잖아. 이건 그게 없었어요. 그냥 받자마자 이렇게 항상 덮던 이불처럼 몸에 이렇게 샥 자연스럽게 붙었어요. 이거 받았을 때도 조금 추웠을 때여가지고 밑에 전기장판 깔고 담요 덮고 그 위에 요 마르세유 요 이불 덮고 저는 2주 정도 이제 지나서 그래도 이제 빨래를 한번 해봐야 되잖아요. 그래서 한번 빨래를 해봤습니다. 저는 이불은 찬물로 빨았고요. 그리고 탈수가 된 후 저는 건조기에 돌리진 않았어요. 저는 웬만한 이불 뭐 옷 이런 거는 건조기에 돌리지 않고 그냥 이렇게 자연 건조시켜요. 이렇게 빨고 나서도 자세히 보니까 뭐 뒤틀림이나 뭐 그런 변형 같은 건 전혀 없고요. 빨고 나서도 이불 상태는 아주 좋았어요. 이불을 다 말린 후 침대를 정리해 놨는데 어머 강아지가 저기 쏙 안에 들어가 있더라고요. 너무 귀엽죠? 그리고 완전히 건조된 상태에서도 봐도 이불이 뭐 그렇게 큰 구김이라던가 뭐 그런 건 전혀 없고요.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바스락거리는 그런 느낌? 그런 느낌은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. 그래서 제가 구매하는 방법 소개시켜 드릴게요. 여기 이름은 마르세유 홈 데코라는 곳이에요. 모든 제품을 다 한국에서 만들고 한국에서 디자인해서 직접 만들어서 다 가지고 온다고 합니다. 이불 종류가 여러 종류가 있어요. 그리고 제가 아까 받은 이불, 그 이불은 요 이불이에요. 보시면 색깔이 세 종류가 있는데 저희 침대가 회색이어서 저는 요 흰색을 골랐어요. 써도 써도 뭐 질리지도 않고 뭐 유행 타고 이런 스타일이 아니어서 저는 요게 너무 마음에 들고요. 그리고 여기 마르세유는 디자인이 그냥 깔끔하고요. 색깔 자체도 이렇게 톡톡 튀는 스타일이 아니어서 어떤 뭐 우리가 갖고 있는 이불이나 모든 침대에다가 웬만해선 다 잘 어울릴 것 같아서 너무 좋았어요. 요즘 막 빨간색 파란색 그런 건 좀 촌스럽잖아요. 그리고 지금 영상에 보이는 요 인견 이불은 저도 구매하고 싶을 정도로 너무 디자인도 예쁘고 인견 이불 아시죠? 한국에서도 인기 엄청 많은 이불이에요. 보통 여름에 사용 많이 하고요.
저도 이거를 곧 구매할 것 같아요. 이 색깔이랑 이 디자인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. 그리고 이 인견 이불뿐만 아니라 요런 요것도 되게 푸들푸들한 요런 이불도 있고 요것도 되게 저는 괜찮아 보이더라고요. 여름에 덮으면.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덮으면 딱 좋을 만한 요런 귀여운 이불도 있고요. 이불은 다 이쁘고요. 전체적으로 색감 이런 것도 다 괜찮아요.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는 그거잖아요. 우리 LA세대 영상 보시는 분들한테 어떤 혜택이 있냐. 그래서 제가 사장님께 여쭤봤습니다. 그래서 제가 전화 한번 해보려고요. 사장님, 저 LA세대기예요. 그래서 몇 프로 해주신다고요? 네, 감사합니다. 그래서 오늘 제 영상 보신 모든 분들에게는 30% 해드린다고 합니다. 30%! 마르세요 인스타그램이고요. 인스타그램 딱 들어가시면 요 소비라고 써져 있는 거 클릭하지 마시고 저 프로필 상단에 있는 마르세요 홈데코 저 URL을 클릭하셔서 들어가셔서 쇼핑하시는 게 훨씬 나아요. 저 소부로 딱 들어가면 다른 이불 업체랑 이렇게 다 막 섞여 있더라고요. 그래서 저 URL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마르세요 홈페이지가 쫙 나옵니다. 여기서 쇼핑하시면 되고요. 그리고 할인 코드 입력하는 방법 제가 알려드릴게요. 쇼핑을 다 하시고 페이먼을 하시면 이렇게 빨간색 요게 뜹니다. 요 칸을 채워주시면 되는데 요게 칸에 뭐라고 쓰냐? 저기에 LAUNI500 이렇게 치시면 자동적으로 30% 디스카운트가 돼요. 더보긴 안에 인스타그램 링크 홈페이지 할인 코드 다 입력해 드릴게요. 근데 가끔 더보긴 안이 어디예요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셔서 여기 영상 밑에 작은 부위 있죠. 작은 부위 저거를 클릭하시면 거기 밑에 URL 할인 코드 다 제가 써놨어요. 그리고 혹시 여기 마르세유 매장이 위티어에 있대요. 위티어 사시는 분이나 그 근처 사시는 분들은 혹시 가서 보고 만져보시고 구매하셔도 30% 할인해 드린다고 하네요. 그리고 LA세대 영상 보고 왔다고 꼭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. 오늘 제 영상 여기까지고요. 오늘도 제 영상이 도움이 됐나요?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, 구독 꼭 한번 눌러주시고요. 우린 다음 영상에서 또 봐요. 이분은 어디? 마르세유!